허털 파이어 여러분, 허털 파이어. 자, 여러분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엄청나게 커다란 그물을 가진 정치망을 타가지고 잡힌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축구장만한 그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들어올려서 그 안에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 정치망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근데 그 정치망 배 타려면 여기서 자그마치 운전을 편도로 6시간 반을 해서 가야 돼요. 리바 같이 폐차할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여수 바다로 나왔습니다. 이 바다로 왜 왔냐면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어업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어업을 또 소개시켜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아, 또 우리 여수에서 정치망을 하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 정치망은 사실 잘 안 태워주려 하잖아요. 아예 안 태워주. 뭔 득이 됐다고 태워주려 그래. 득이 없으니까. 득이 없어. 매일 욕만 먹어. 매일 욕만 좀 특이한 것도 들겠네요. 고래 상어 뭐 다 들지. 저는 특이한 거 있으면 특이한 거 가져가고 싶어요. 너가 먹고 싶은 걸 하나를 가져가면 돼. 알겠습니다. 오늘 형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오늘 타고 나갈 배는 정치망 24톤입니다. 이야, 저게 어업 허가 그겁니다. 배에 다 달려있는 건데. 자, 이걸로 오늘 큰 정치망 두 개를 걷는다고 하는데 크기가 얼마네요 형님? 제가 정치망을 타본 적이 없고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유도망까지 다 하면은 거의 뭐 키로 단위나 나오지. 유도망이 있기 때문에, 유도망은 고기가 이렇게 들물 지나올 때 이쪽 방향, 썰물이 지나올 때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이는 거지. T자야, T자. 그물이 T자. 반대로 가는 고기는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고기는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억지로 우리가 뭐 치어를 잡으러 다니거나 그런 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틈들이 있는 거야. 때가는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막 물찌그러면. 요수는 선어들이 더 유명하다 보니까 대상 어종이 삼치, 갈치, 막 병어들. 물에서 올라오면 바로 죽어. 그런 어종들이 많이 든다고 봐야지. 거의 어부인데요. 거진 그러지. 거진 박사야. 야, 이 배가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명조끼 안 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허가 되는 거죠. 이게 허리 구명조끼라고 해서 저 처음 차봅니다. 이게 허가된 거라고 합니다. 얘는 팽창시 구명조끼라 그래가지고 나는 모가지부터 탁 터지지만 허리부터 탁 터져. 뭐가 더 안전한가요 형님?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주셨군. 아니야, 내가 못 차 그것을. 안 맞아 사이즈가. 아, 형님 그것 때문에 선크림 광고 그렇게 들어온다고 형님. 뷰티 유튜버 해야겠네요. 야, 또 헌터팡도 남캠이랍니다. 아니 꼬레. 자, 오늘 저희 조업을 도와줄 선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표준어 쓰시네요. 친구가 전에 나왔는데 사투리를 많이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야. 베트남 애들이 요새는 더 잘해요. 일을 전부 다 베트남 분들이세요? 네, 예. 요즘은 한국 선언을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나이도 다 차불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인사하실 때 발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몇 키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아. 낯선 사람 보면은 항상 인사해라. 와. 그래야지 서로 편해요 또. 지금 가면은 뭐가 제일 많이 드나요? 저희가 태풍 오기 전까지는 삼치 병어를 좀 잡았습니다. 갈치랑. 삼치. 태풍 오고 나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버렸죠. 근데 태풍이 오고 나서 많이 들 때도 있죠? 그죠. 오늘 또 모릅니다. 마초 형님이 어복이 좋기 때문에. 아, 오늘 청새치 이런 거 한 마리 들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누가 오냐에 따라서 또 구경하려고 오거든요. 청새치나 이런 것도 든 적이 있나요? 아, 있죠. 초봄에 한 마리씩은 다 잡았었습니다. 와, 은근히 개체수가 있구나. 삼치 시즌이 되면 삼치를 먹으려고 청새치들이 오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 이제 정치망을 설치해둔 데까지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저쪽부터 부표가 쭉 있잖아요. 이게 유도망입니다. 청년아부대에 보시면 유도망을 두고 거기다 삼각망을 두어가지고 유도망에 고기가 들어가면 쭉 따라가서 걸리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수십만 배 큰 거예요. 저기서부터 쭉 이런 부표들로 유도망을 해서 오다가, 와, 한참이다. 저게 이제 망인 거예요. 그렇지, 망이지. 유도망은 이거고. 우와, 사이즈. 이 망의 크기가 축구장 크기라서 그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다 건진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장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우와, 미쳤는데? 이런 어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값싸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업이 없다 그러면 고등 한 마리 5만 원이야. 와,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너무 많이 잡는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옮겨다니면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해두는 허가된 어업권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한참 걸려, 저까지 모는 데까지도. 저 끝에까지 가야지 이제 고기를 푸기 시작하거든. 아. T자 안에서도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이제 몰아 이는 거지. 여기로 들어가, 저 안으로. 이제 로라에 해서 담으면서 그물을 조금 당겨가지고 가는 거지. 그물을 당기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맞겠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엄청난 작업이네요, 이거는. 손이 다 맞아야 돼. 이거를 며칠에 한 번씩 보통 하시는지 알아요? 물 때마다 해야 돼. 들물 한 번, 썰물 한 번, 이런 식으로. 와, 저기까지 다 유도망이에요. 이게 10배 줌이에요, 여러분. 이게 20배 줌인데도 유도망 끝이 간신히 보입니다. 그리고 1배 줌 땡겨볼게요, 여러분.
보지도 안 해. 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물 사이즈고. 요 정도 그물이면 형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난 모르지. 어렴풋이. 어렴풋이도 모르지. 사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근데 몇 천만 원 가죠? 몇 천만 원 가지 당연히. 와,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못해도 한 30억씩은 태워야 된다니까. 정치망 사업이요? 30억은 태워야 돼. 우와. 배가 얼마요? 배는 얼마 정도예요? 이건 막 10몇억씩 할걸? 롤스로이스보다 비싸네. 아이씨 로이 부가티네요 형님. 그러지. 아니 육지에서 나 비싼 차 좀 탄다 그러면 여기 와 바로 깨갱. 로라 한 두 개 값밖에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로라를 각자 하나씩 어느 정도 일정량 감아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비율을 맞춰서 끌어올리는 구조 같습니다. 어, 근데 좀 멋있네요, 형님 저희. 아, 그러지. 이게 광이 좀 있어야 돼. 개기름도 막 좀 있고. 물광 피부가 됐나요? 선크림 발라서 그러지. 그러니까요. 이러세요. 요즘 햇빛이 점령할 위험해. 왜요? 화상 입고 그러니까 나는. 어, 진짜 화상 입었네요, 형님. 입술이랑 그냥 다 화상 입었었어. 어, 왜? 햇빛 나도 이러고 그냥 잡았어, 두 시간 동안. 갑자기 뭐 맛있는 냄새가 막 나. 눈을 딱 뜨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볼살, 볼살. 그러지. 특수 보이어. 아, 이게 그물을 하나씩 땡기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이 그물도 주기적으로 털어줘야 돼. 왜요? 방금 고기가 안 든데. 이게 민물에서도 그물이 새 거에 잘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오히려 슬러지가 많고 하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고기를 저기서 터는 거예요, 형님? 마지막에 저희 가서 고기를 뜨는 거지. 어, 아까보다 좀 더 들어 올려줬습니다. 다 와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들어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어업을 하다 보면은 사료들도 많이 들어. 그래서 뭐 진짜로 올라오면 죽는 뭐 갈치들 있지. 네. 작은 것들은 사료로 가서.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여기서 쓰레기 오면은 한 방에 만 원씩 해서 지자체에서 준다고 해요. 그러지. 이거 진짜 좋은 사업 같아요, 맞아. 제가 봤을 때. 근데 한 3만 원씩 주면 좀 더 좋은 건. 지자체 한마디 하세요, 형님. 나 욕먹어본데 그러면. 잘 피해가시네요. 아니, 나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요수 씨 똑바로 해라. 어. 내보내지 마. 성훈아, 편집하지 마라. 저런 게 이제 사료들이지. 아, 위에. 정치망은 고정이 돼 있는 애기들이다 보니까 저런 애들도 들어와. 그렇죠. 저거는 사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쟤들은 이제 사료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또 먹는 양식 고기들이 또 클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싸게 고기를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저런 풀치 하나에 진짜 몇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왔다. 바로 코앞에 있네. 이야, 올라온다, 올라와. 너무 신기하다. 오! 저 동갈치가 크면은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형님. 1m 가까이 커지더라고요. 지금도 1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와, 저거 왜 이렇게 커, 동갈치 1m 되겠다. 어? 이 새끼 꽂혀 있다요. 안 돼! 우와. 다음 물 때 잡으면 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동갈치 형님, 잡사 보셨어요? 안 잡삽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갈치. 그렇지. 꽁치맛만 나더라도 나는 무조건 먹었을 건데, 꽁치맛도 아, 안 나지. 아, 그렇구나. 오, 날치다. 날치 대박인데요, 형님. 저는 날치를 너무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잡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500m씩 날아다니더라고요. 배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저기서 날아오는 게 뭐야, 보인다니까. 우와, 갈치랑 미쳤습니다. 지금 이제 갈치 시즌이야. 근데 저런 녀석들은 대부분 사료로 가. 지금 저기 여러분, 날치 보이시죠? 날개 달려있는 애들. 오늘 날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어업량이 그렇게 많진 않다.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큰 고기가 없잖아. 거짓 다 사료들이잖아. 아, 큰 고기가 없어서. 와, 그래도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너무 엄청 많죠? 이야, 가운데로 모는구나. 우와, 미쳤네, 이거. 여러분들, 8월 1일부로 갈치 금어기는 끝났습니다. 와, 이거를 이제 가운데로 몰고 있습니다. 선장님, 저 날치 가져가도 되나요? 날치는 근데 따로 안 먹나요? 사료로만 나가요? 제가 개가 돼보겠습니다, 오늘.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저 정도면 오늘 많이 든 건가요? 어제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이상은 그래야 되거든요. 태풍 오고 나서 양이 좀 줄었어요. 좀 잔잔해지면 다시 들어오겠네요. 물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선장님이 저기 날치 한 마리가 빠져있는데 제가 날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거 건져달라고, 챙겨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선장님, 나랑해요. 자, 이제 엄청 큰 뜰채로. 우와, 저렇게 푸는구나. 우와, 저게 뜰채예요. 우와, 우와, 미쳤다. 자, 저런 그물이 오면은 자, 저렇게 쏟아버립니다. 우와. 선도로 봤을 때는 선어 같은 경우는 정치망이 1번이라고 보면 돼. 상처 하나도 없이 오잖아. 그러네. 작가는 풀치들은 젓갈류로 들어가든가 실제로 보면은 사료로 많이 들어가지. 이거는 뭐예요? 여기 줄 있는 거. 솔종기 아니냐고. 저게 솔종기라고요? 아니야? 아니, 아니요. 어, 모르겠어요, 사실. 특이하네. 모르는 거 만지지 마. 우와. 매다 되겠다, 그죠? 그러지. 저거는 지금 무거우면 쫄깃쫄깃해버려. 이제 다음 어장 가는 동안에 정리를 하는 거야. 아,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거 언제 다 뺐대? 오,
줄 나무 말아서 뒤로 짜라락 펴지지 다시. 아. 여기는 선별하는 게 이제 상품성이 있는 삼치, 병어, 갈치, 크네. 여러분 여기는 병어입니다, 병어. 여러분들 식탁에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아 날치. 아유. 이게 여러분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날치입니다. 이렇게 펴서 진짜 실제로 날아다니는 애들이에요. 선상 나시려면 점프해가지고 45도로 세우고 정말 500m 이상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날치입니다. 진짜 날아다녀서 날치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인 거는 날치 알 비빔밥. 그 알들이 싹 다 날치알입니다, 여러분. 날치를 잡아서 컨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잡을 방법이 정말 없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날치를 이제 집에 와서 먹어볼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와, 어마무시하다 이거. 병어는 금지체장이 없어. 아, 금지체장이 없구나. 저런 거 이제 자랑이라 그래갖고 쇠꼬시에 넣으면 맛있어. 이건 이제 입병어. 입병어? 무슨 차이예요, 형님? 지느러미 차이라고 보면 돼, 쉽게. 아, 그러네. 얘가 훨씬 기네. 이게 덕자 독병어. 독병어. 이거는요? 입병어라 그러지. 입병어, 독병어. 사이즈는 원래 이게 더 큰 거예요? 얘는 훨씬 커. 이렇게까지도 커, 막. 여기 있는 건 좀 잘 자란 거야. 얘가 이제 썰어먹으면 기가 막히지. 얘는 쇠꼬시 해도 되겠다. 아, 죽어버려. 아, 나보고 죽으라는 줄 알았어. 너는 술을 안 먹지만 일반 술 먹는 사람은 저거 없으면 바로 만취지. 와, 갈치 사이즈 좋다. 상품성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아까 사보로 정리하시는 거는 싹 다 사료. 저게 일단 여수의 명물이지, 서대. 서대 기가 막히죠. 이 서대가 광어랑 비슷한 지형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서대 회를 우연히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장에서 말려놓은 거 살라고 하면 만 원 넘는다. 한 마리에요? 와, 진짜 순식간에 정리하시네. 정리가 끝났어요? 지금 엄청 적게 잡히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큰 배를 몰라 그러면은 그래도 좀 잡혀야지. 마음이 좋지 않구만. 많이 안 잡혀서? 너무 많이 잡힐 때 너무 많이 잡혀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도 마음이 좋지 않고. 그러지. 안 잡혀도 좋지 않고. 자, 여러분 두 번째 정치망, 오늘 마지막 정치망 도착했습니다. 와,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쳤어요. 여기도 똑같이 다 부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부표를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에 줄을 아까처럼 올리는 형식이에요. 저거를 땡겨오는 거구나, 로라로. 그러지. 한 칸 한 칸씩 땡기는 거야,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말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통 하려면은 30억 정도 투자를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정치망을 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질 않아. 그리고 이 어선들도 더 허가를 안 내줘. 아... 있는 거 가지고 짜맞히는 거야, 이제. 아... 더 이상 정치망을 설치할 수도 없고 배도 더 이상 없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 딱 정해진 나라의 법규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데 허가를 더 안 내준다.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결국 허가가 없으면 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작은 거 잡았다고 댓글에 욕하지 마세요. 다 쓸 데가 있다니까 쟤네들도. 다 사료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저게 돈 된대? 제가 하나 가져갔자 만 원인가 밖에 안 줘.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럼 적자네요 오늘. 무조건 적자지. 이 큰 배를 타고 이 인원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날치값 드려야 되나? 죽어가. 나한테 주면 돼. 아니, 소주 사 먹을 거잖아요. 그러지. 자, 다시 이렇게 로라로 하나씩 해서 저쪽 끝까지 가서 저기서 아까처럼 고기를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와갑니다. 아, 더 많이 들었길. 형님 또 신기한 게 여기 해파리가 없네요, 진짜. 아직은 없을 때야. 근데 올해 이게 어장을 조져본 이유도 민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바다가 많이 안 따뜻해졌어. 민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래서 해파리가 많이 안 생기네, 지금 보니까. 좋네요. 좋은 거지. 근데 고기도 없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더 없는 것 같은데요, 형님? 여기가 그렇죠? 더 없는 것 같다. 아유, 어떡해요. 현장 눈 마주치지 말라고. 일단 나갈 때 저희 다리 절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개토들어 맞아가지고. 나는 형이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어, 동생이니까. 못했다. 하여튼 먼 데로 나올수록 갈치가 좀 더 굵다. 아, 갈치가 굵네 진짜. 아, 그래도 여기 갈치가 더 많다. 우와, 장관입니다 여러분, 장관. 와, 삼치. 아, 삼치가 좀 들었네. 이야, 이 어장이 더 많다. 다행이다. 아, 다리 절면서 안 나가겠다. 우와, 저 끝에 미쳤네. 이야. 우와, 그런 게 썸네일이지 이제. 이게 갈치죠?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갈치. 자, 확대를 좀 하면. 야. 우와, 미쳤다. 아, 은빛 찬란하구만. 우와, 10배 확대 갑니다 여러분. 이야, 미쳤죠? 우와, 배고프다. 자, 이제 여기 대왕 들채가 옵니다. 우와, 저 들채 그 마초 형님도 들어가겠다. 저걸로 이제 뜹니다.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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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드시겠다. 와. 우와, 우와, 미쳤네 이거. 오. 자, 쏟아버립니다. 우와. 만세기다, 만세기. 만세기가 많이 들었네. 만세기 새끼들이 많이 들었네. 때로 몰려왔나 봐요, 그죠? 우와, 미쳤네. 우와, 진짜 미쳤다. 아, 그래도 이번 어장이 확실히 삼치도 많고. 먼 바다로 갈수록 어장이 좋지. 그래서 기름값 써가면서 멀리 가는구나. 와, 오, 여기 맞네, 진짜로.
와 진짜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야 전갱이 봐봐라. 우리 마청이 전갱이 먹고 싶어가지고 전갱이 쪽으로 전갱이 저거까지 내가면 되겠다. 이게 딱 맛있는 전갱이잖아요 형님. 요 전갱이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전갱이 사이즈거든요. 우리는 또 이 전갱이를 잡으려고 낚시 가가지고 미끼 타고 배 타고 겁나 고생하잖아요. 그러지 나는 이번 컨텐츠 전갱이로 해야 되겠다. 아 좋은데요. 어쩐지 전갱이 저기 있는 거 보고 형님 바로 달려가시더라고요. 달리다가 저 뜰채 겐세이 당했어. 와 삼시 사이즈 봐라. 메다 넘어가요 여러분. 1m 전갱이 맛있겠다. 피디님 전갱이 얘기만 지금 4번 넘게 했어요. 전갱이 초밥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통초밥으로 맛있어요. 전갱이 맛있어요. 다시는 너는 스시집에 못 가보러 내가 그거 만들어주면. 진짜요? 형님 저 서대는 뭐예요? 범서대야. 와 특이하다. 보여줄게. 가지가지 하네요 라고 한번 해. 가지가지 하네요. 형님 들으셨어요? 어? 어? 가지가지 안 해요 라고 안 들어 잘. 우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신기하게 생겼지? 네. 방생 맛있어요? 아니 오리지널 서대보다는 맛 없지. 아 다르구나. 범서대 신기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 맞는가. 이거는 형님 합봉치예요 동갈치예요? 동갈치인데? 동갈치예요? 합봉치 같아요. 동갈치는 더 뭉툭해요. 합봉치네요 요거. 일반 꽁치가 아닌 것 같은데. 합봉치치고 너무 크죠? 그러지 일반 꽁치가 아닌데. 청새치 새끼 아니에요 형님? 이게 꽁치라고? 와 이봐봐. 와 이거 뭐 새 주...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내가 동갈치. 동갈치 동갈치 맞아요? 동갈치. 와 사이즈 이것도 한 5-6시 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진짜. 자 이제 다시 사료로 된 거 저렇게 다 넣습니다. 상품선대는 갈치, 병어, 삼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챙기고. 자 우리 날치는 딱 지금 5마리 잡혔거든요. 여기 안에 알이 있으면 형님 바로 알 있다. 어? 내가 보면 알은 알 있어요? 알 있어. 오! 난 다 알아. 자연산 날치알 해가지고 딱 먹어도 되잖아요 형님. 그러지. 가공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물에 한 번 씻으면 되지 뭐. 얼렸다가 해동해도 괜찮아요? 난 모르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날치는 내가 봤을 때 알로만 먹는 걸 수도 있어. 살도 먹을 거지. 먹어야죠 형님.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서 저렇게 정리하는 거를 다 정리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상품성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서 바로 나갑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나 쿨해.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고생했네. 다음에 또 여수로 오겠습니다. 아, 형님 한번 올라오시죠. 뭐 할 것도 없잖아. 너 쫄짱 게임 얘기해보려고. 자,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라오니까 괜찮은지 살짝 눈치를 한번 봐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날치를 잡아왔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씨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은혜야. 상마이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버려. 자 여러분 날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멸치 같은 느낌이 굉장히 세요. 눈알도 커다랗고 애들이 얇거든요. 근데 은근히 두께가 있는 생선이고 또 이 날치가 왜 날치냐 바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날치거든요. 요 날치는 정말 많이 날면은 하루에 5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냥 날아서? 한 번에 나는 건 아닌데 한 번 이동할 때 50m 이상씩 이동해요. 날치가 어떻게 나냐면은 펑 뛰어가지고 요 날개를 쫙 펼친 다음에 진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그래서 와 저거 어떻게 잡아야 하니까 낚시로는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정치망에서 솔직히 날치가 들어올 줄 몰랐는데 날치를 보자마자 지금 아니면 이 컨텐츠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많았어. 내가 갈치도 있었고 북발이, 자발이, 다금발이 다 들어왔는데 내가 날치 가져온 거야. 잘했지? 북발이 오늘 너 라가리 다 치고 해 알겠지? 그리고 북발이 이런 거 하려면은 여기 보고 해. 북발이 박박 북박. 아동화 됐어요 은혜가 라온이랑 놀다 보니까. 자 이 날치에 숨겨진 날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느러미야. 긴 지느러미. 하지만 굉장히 접혀 있어요. 자 날치가 이렇게 생겼고 반대편까지 펴보면은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는 거예요. 폈을 때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녀석인데 이 녀석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날치 요리를 검색하잖아. 그러면 날치 알 요리만 나오고 날치의 요리는 안 나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근데 또 찾아보니까 날치는 굉장히 살이 쫀득하기 때문에 잘 해먹으면 맛있다 라고 쓰여있어. 근데 원래 맛이 없나 봐? 원래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너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걸. 여기서 리라하지 말고. 자 근데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뱃속에 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마초형님이 딱 보고 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횟집으로도 굉장히 옛날에 한번 막 매출 막 장난 전성기가 있었던. 없으면 왜 지금 횟집을 안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날치를 끼 바로 빈을 치러 갈게요. 플라이어 가래. 우선 요 날개를 먼저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지느러미 대신에 요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사 사무라이. 한번 더 라사 꼬르동. 자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도 이렇게 이것도 나는 거에 도움을 주나 봐요. 발로 이렇게 물을 탁탁 차는 거지. 저기 보고 해줘. 어떻게 한다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은혜 인생의 70% 이상은 추측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잘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민둥으로 벗겨놓으니까 뭔지 알겠어 은혜야? 고등어 땡 숭어 은어 정말 개빡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는 은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은어 컨텐츠를 밖에서만 했지 집에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은어를. 숭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이제 비늘은 어떠냐 한번 쳐볼게요. 오 뭐야 원킬이야 은혜야. 끝! 비늘이 굉장히 두꺼운데 세지 않은 비늘이에요. 그냥 슝슝슝 벗겨지는 비늘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비늘을 다 쳤는데 나머지 네 마리도 싹 다 비늘 쳐줄게요. 나삭나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했으면은 이 배 한번 뜯어볼게요. 라삭삭으로. 자 과연 알이 있을지. 오 역시 맞아요 형님. 여수 횟집 넘버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두 개 이렇게 찡 나오는 거 보이지? 이게 날치알입니다. 요거는 따로 구워서 먹어볼게요. 날치알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일단 생선알은 뭐든 다 막에 쌓여있어. 그걸 안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날치알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만 이렇게 싹 빼볼게요. 우와 존나 깔끔. 자 보시면은 간. 그렇지 뭐 자, 여러분 간입니다 간. 자 이런 거는 싹 다 버려버릴게요. 아야 그래. 자 그리고 안에는 거의 깔끔합니다. 자 얘도 안에 일단 한번 싹 씻어볼게요. 너 버전으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얼굴만 돌리면서 무리하였나? 몰라 저거. 와 진짜 미치겠다. 이만큼 안 한 거야 너가. 물론 육아와 임신 때문에 안 한 거죠 여러분. 저희 절대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리야. 자자 너 누가 시청자들 공포에 떨면서 보래. 무리야. 안에 생각보다 피가 많은 애들이다. 근데 이렇게 만져보잖아 엄청 단단해. 다른 애들처럼 무르지가 않아요. 안에 이렇게 싹 깔끔했거든요. 자 요거 나중에 포를 들 거기 때문에 저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다섯 마리를 아주 깔끔하게 손질을 했고 알은 진짜 마초형님이 말한 그 애에서만 딱 다 왔어요. 자 이제 요거를 양쪽으로 포를 한번 떠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어기야 기어라차 어기야 기어라차 어기야 라사 사무라이. 그냥 전어 같지 않아? 고등어. 고등어랑 전어 같은데 얘네가 등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그게 좀 비릴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소금이랑 잘 하면은 맛있을 수도 있어. 왜 아무도 먹는 그게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애들도 싹 다 조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했으면은 네킨 위에 올려가지고 물기를 빼줄 건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갈비살을 하면은 한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생선은. 근데 얘는 반 이상이 갈비살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잘 안 먹나? 가시가 많아서? 자 그리고 저기 알은 요렇게 해서 얘도 같이 구울 거기 때문에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잖아 여보. 이거? 원래 그거 꺼낼라 했잖아 너. 아니 나는 흰 색깔 저거 큰 거 꺼내려고 했는데 넌 내가 이걸 꺼낼 줄 알고 추측을 했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은혜야? 재밌냐 은혜야? 7년을 놀려도 질리지가 않냐 진짜.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너 바로 놀리고 있는 거 알지? 너 공개하고 세 번째 영상부터 사람들이 댓글로 놀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는 이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너 살면서 놀림을 당해봤어? 이러니까 항상 당하고 살았대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나도 사실 거기에 너가 끌려. 나는 이제 7년 동안 놀림을 받으니까 너가 지겨워졌어. 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그냥 입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라라라. 이걸 이제 만져서 구워줄게요. 잠깐만요. 소금을 쳐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올리고. 굿 잘했어. 여기에 두 개, 짠! 자, 여러분, 이쪽에 싹 다 올려줄게요. 빛깔을 보면 전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기 모은다, 야. 결국에 라온이는 포대기를 하고 촬영을 하죠. 쌍둥이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안고 있어요. 아니면 라온이가 은혜를 안고 있거나.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소금을 비읍으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비읍 비읍으로 얘기했다고. 비가 아니라 자 이 소금을 적당량 만 딱 뿌려줄게요. 자 이제 루라리는 링 인덕션 켜고 1,2,3 뽀뽀뽀 뽀뽀야. 라온이 튀김 식용유.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리얼로 해보자. 하나 둘 셋 리림 릴랄랄라. 왜 마지막에 멜로디가 생기는데 살짝 언. 저랑 기름이 달궈지면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아닌데 생각한 거 지지직 하면서 그 맛있는 옛날 고향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다섯 공기 처먹어야 되는 그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자 설설 소리 나요. 자 하나 더. 오우야 말리는 거 봐. 바로 들어가 뽀찌레기야. 처음에 넣었던 거 뒤집어 볼게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와 이거 봐봐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육즙이 여러분 제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굽는 동안 이 알도 옆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오! 알을 구웠거나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보통 향에 넣죠. 자, 이렇게 싹 다 구워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날치구이와 날치알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날치 가시가 진짜 드럽게 많습니다. 옆에 가시를 대충 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이 녀석을 안 먹는지 무슨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초배르. 참치처럼 살이 팍팍합니다.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막 있지 않고 등푸른 생선인데 굉장히 팍팍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밥상에 올라올만한 한? 근데 가지가 너무 많아요. 밥상 만약에 튀겨서 가지까지 씹을 수 있다면 먹을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가성비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 한번 먹어볼래요? 개 빠졌구만. 야, 개 빠졌냐? 초록초록. 마스크 쓰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맛은 그냥 생선 맛인데 다른 생선은 그냥 구웠을 때 짭짤하면서 약간 맛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좀 싱거운데 비려. 비린 맛이 나? 응. 이게 사실 소금을 침으로써 비린 맛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비리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 자, 여기 꼬다리 부분 있죠? 자,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아요. 그냥 일반 생선 같은 맛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엄청나게 유통돼서 먹을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맛있는 생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별로 안 잡히면은 굳이? 진짜 이름 굳이. 그래서 정신망 잡힐 때 사료로 다 보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의 맛을 알았으니까 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날치알과는 다릅니다. 저희 날치알은 빨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구우면은 살색처럼 변해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야! 대박이에요, 근데. 너무 고소해. 그래서 알만 먹나 봐. 아, 그런가 봐. 쭈쭈기예요. 진짜 맛있어. 단면 보면은 진짜 알입니다, 알. 보이시죠? 진짜 맛있어, 그냥. 되게 쫄깃쫄깃하고. 간을 심지어 여기는 소금조차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담백해. 한 입만 먹어봤어. 찌릅찌릅. 맛있지? 뭔가 씹을수록 오징어 맛이 또 오징어 맛이 무슨 진짜 오징어 맛 오징어 맛이나? 응. 어때? 한번 얘기해줘. 오징어 맛. 아니 자세하게 얘기해줘. 막은 조금 질긴데 씹히는 식감이 있어. 그 질김 때문에. 근데 안에는 두부처럼 호통호통호통호통 하면서 냠냠냠냠 하면서 알들이 척척척척 흩어지면서 약간 오징어 맛. 맛있지 근데? 응. 마지막 먹을게요. 초벨. 와, 알은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 왜 날치 요리를 치면은 날치 살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날치 알 요리만 나오는지 왜 알겠습니다. 알이 진짜 수준급이에요. 날치 알만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날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알을 빼면 다 죽여야 되니까. 헐, 쭉쭉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정치망을 타가지고 이렇게 날치를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할 수 없을 것 같은 컨텐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좀 보기 힘든 다른 생물들 잡아가자 하면 초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요 한번 해줘. 그냥 하나 둘 셋 빵이요.